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어가는 쇼핑 가이드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. 현지 브랜드에 충실한 쇼핑을 추구하는 제가 추천하는 덴마크발 입 브랜드들 함께 만나보시죠. Stay tuned. 안녕하세요. 덴마크에서 인사드립니다. 여기 얼었 나봐. 스웨덴에서 미처 못 갔으니까 제대로 한번 보려고. 4층까지 있어. 여기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오빠 나도 알지. 개미지옥에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애기들이 건드려서 깨트릴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어. 그쵸? 소프트 갤러리 보고 싶었는데 여기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. 다음 정류장은 우아한 스테인리스 스틸 가득한 조지 젠슨에 가보겠습니다. 아, 조지 젠슨 이렇게 악세사리도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. 장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. 와, 좋대 진짜.
진짜 예쁘다. 얘네 시그니처 쉐입이잖아요. 골드로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. 반딱 반딱 예쁘다 예쁘다. 이쪽은 실버 라인으로 좀 더 고가라고 합니다. 스토어도 너무 예쁘죠. 자연광 쫙 들어오는 통창에다가 이쪽은 다 반딱반딱한 스테인리스 스틸 라인이고. 맨날 이렇게 작은 사이즈만 보다가 이렇게 큰 사이즈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. 다 받고 싶어 다. 아우 예뻐 예뻐. 이렇게 집안용품은 같이 남편이랑 보면서 얘기하면서 사야 재밌는데 남편이 애기 봐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쇼핑을 해서 좋은데 상담할 사람이 없네요. 친절하게 다 여기 옆에 쭈루룩 있어서 뭐야 코펜하게 예쁜 그릇으로 유명한 데입니다. 그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예쁜 건 알겠는데 비싼 관계로 메이비 아울렛에서 사면 어떨까. 아 오늘은 건강으로 바빴던 아침이라서 오후가 돼서야 샤핑길에 오릅니다. 오늘은 그쪽 백화점에 가보겠습니다. 맞습니까? 어제 갔던 백화점이랑은 뭐가 또 얼마나 다른지 할 만하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백화점에 온 가장 큰 까닭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쟁여놔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것이 엄마의 길. 간식이랑 주스랑 편의점 같은데 제가 모를 때는 백화점 식품 코너가 완전 안전빵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사야 합니다. 리빙용품의 강국이니까 계속 그런 것만 들어와서 그런지 또 백화점에서 리빙 섹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지 없는 게 없네 지금. 엄마도 하나 주세요. Thank you. 그린의 떡 잘 보고 갑니다. 뭔가 젊은이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동네 왔는데 이번에는 인테리어 소품 많이 파는 플라잉 타이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에도 있음. 일단 컬러부터가 알록달록 애들이 눈 들어가게 생겼음. 까치발로 열심히 약해가지고 이런데 들어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. 마무리는 눈물로. 이 동네 감당 안 되는 젊은이를 기운이 어마어마하네요. 공휴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부터 나왔는데 돈 다 닫고 식당이랑 커피숍만 열은 것 같아요. 이런
즐겨봅니다. 어제 공휴일이라서 쇼핑은 못했으니까 오늘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여기 택시 타고 온 로얄 코펜하겐 아울렛에 가서 마지막 쇼핑을 신나게 해보겠습니다. Let's go! 손님 접대용으로 사면 좋겠지만 지금 그냥 바로바로 내일 쓸 수 있는 용으로 사려고요. 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라든지 홀리데이 때문에 더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그런 욕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우리 시리에서 조지 젠스 샀는데 로얄 코펜하겐 아울렛 옆에 바로 조지 젠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. 제발 내가 산 물건이 없기를. 보니까 똑같은 건 없고 너무 다행이다. 없기를 바랬어요. 그 언제 가서 리턴해. 똑같은 걸 찾았는데 사이즈가 큰 거라서 어차피 못 가져갈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왔는데 두 손으로 가면 얘가 안 줘. 러키지를 하나 사야 될까봐 아울렛 갔다가 택시 탔는데 공항 가기가 좀 아쉬워서 다시 여기 왔거든요. 근데 아 뭔가 여기 너무 좋고 아쉽다 했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3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. 어디 가야지? 잘 시간이 많으니까 덴마크의 명물이 사모는 쉽지만 살 가망성이 없는 날개는 없어서 구경 가겠습니다. 이어폰이 아니라 홈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고 싶거든요. 절대 사갈 수 없으니까. 역시 신발이랑 백만 입고 레디투웨어는 어때요? 아 벌써 가을 겨울 예쁜 컬렉션들이 들어왔나요? 막스마라 하면 뉴트럴 컬러, 그 중에서도 카멜색이 1등입니다. 굉장히 꽤 크네요. 즐겁게 잘 놀고 갑니다. 햇살도 짱하고. 안녕, 코펜하겐. 신나게 공항 와가지고 햄버거에 맥주 한잔 하고 우리 시뻘개졌는데 비행기가 또 3시간이 딜레이 됐다네요. 아이고. 아이고.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오늘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겠지? 응?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? 무사 귀환을 빌어주세요. 엄마 뽀뽀.